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테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대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대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갓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래.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갓나이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이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하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니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요.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너무 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좀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예,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25대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2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뭐 로미오와 줄리처럼 뭐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돕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르고 막 그랬던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서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은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싸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아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 있고 남자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 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나?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하고 뭐 천재부터 시작하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 갖고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60이 넘으면은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테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테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그렇게 철약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마. 난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 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빵도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막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에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서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 간의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 산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거 지금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천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려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같이 찬란하고 달과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에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의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랑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아 갔더니 교우들이 나부로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어이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목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그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단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야.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단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야, 내 강의 이제 감동 받다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 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서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이 있는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아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디를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전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다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지 싫은 거지. 예.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세 개, 밥풀떼기 세 개, 무궁화 세 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아, 장군님, 무슨 김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아,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 신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 하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님 차를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물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넘어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25대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2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 들어서면은 페닐에티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뭐
뭐 로미오와 줄리처럼 뭐 가족이 집안이 맞거나 이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돕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지고 막 그랬던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요.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축구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은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아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 있고 남자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이게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예,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있느냐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나? 자식을 못 나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하고 뭐 천재부터 시작하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갈,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너무너무.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 안 줘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줘요. 아,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약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많아.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대는 소리가 짬은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니.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저기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 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빵도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두 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서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막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 간의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 산 이게 수지에 지금 수지에 이거 지금 계속 막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아,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 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려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 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같이 찬란하고 달과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에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의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랑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아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어이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우들이 사목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단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빨마가지를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야.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본문을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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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스킨 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신대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신대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세 개, 밥풀떼기 세 개, 무궁화 세 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더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잡아갖고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아, 장군님, 뭐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두 분하고 식사할까요? 아,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 신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은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 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 회장님들이 있느냐 하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 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 차는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는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은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이.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물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 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